와, 역시 정 여사의 둘째 아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양우상 씨도 출근길 채비로 분주하세요. 근데요, 남편을 출근시킨 후에 며느리 포사리산 씨가 곧장 2층으로 향해요. 어머니. 왜요? 엄마의 집에 나가는 저 가봐요. 정 여사가 일 나가셨나 봐요. 며느리도 시어머니 부재가 자주 있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사실요, 요즘 18개월 된 딸 아연이가 편식이 심해서 어떡하면 고칠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애기 볶음밥 만들어주려고 검색했어요. 아, 이렇게 음식한테 검색을 하세요? 아, 네.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올해 나이 24살.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지 3년 차인 며느리 포사리선 씨는 육아며 요리며 뭐 하나 시어머니한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엄마랑 먹자, 아이고. 전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배웠다 그러는데, 근데요, 애써서 준비한 아침밥을 나연이가 오늘도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니까 아유, 난감하네. 좀 먹자. 엄마 혼난다. 나연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침은 뭐 그렇게 잘 안 먹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직 물어볼 게 너무 많은 며느리예요. 오늘은 여기 쌀 좀 주시고요. 자, 오늘 정 여사가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기를 한 곳은 분식점입니다. 그건 60년 동안 일했다고 봐야 되죠. 60년 동안. 뭐 먹고 싶어도 참고 꿀꿀꿀도 참고 잘 안 사 먹었어요. 돈이 조금 있어도 그걸 그냥 꼭 쥐고만 있는 것만 생각했지. 그럼 쓰는 걸 몰랐어요, 사실. 네, 정 여사는요, 사천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서울로 올라온 후에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수십 가지의 직업을 거치면서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고달픈 인생, 다 자식들 잘 기르려고 그랬죠. 근데 몸에 밴 탓인지 먹고 살만해진 요즘에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시급을 받고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한편 남편도 시어머니도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는 며느리. 어디 외출하려고요? 아이고, 예쁘게 화장하네. 근데 뭐야, 지금 화장하는 걸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친구가 저 어떤 거 화장해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국 와서 더 많이 했어요. 캄보디아 있을 때는 별로 안 하거든요. 한국 와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롭고 누구랑 연락도 못하고 한국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SNS하고 친구 연락하고 네 그렇게 안 심심하게 했어요. 연해도에서 벚꽃 축제 구경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어요. 냠냠 비빔국수 맛있어요.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마다 최대 조회수가 무려 500명. 평소 자신의 일들을 SNS로 공유를 하면서 세상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며느리 포사리선 씨. 온종일 곁에는 아이뿐이니까 SNS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요. 근데요, 아이하고 남편, 친정 가족 사진은 있는데 시어머니 사진만 어디에도 안 보여요. 포사리선 씨가 올리는 글이나 영상을 가장 관심 있게 봐주고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바로 남편 양우상 씨. 아이고, 누가 애처가 아니랄까 봐. 오늘도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방금 올린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예쁘게 마당 되게 예쁘게 하시네. 혼자 그냥 혼자 집에 좀 심심하니까 이제 이런 걸 올리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이런 것까지 올려. 예쁘냐고. 귀여운데? 이렇게 종종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남편 우상 씨는 정줄 것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SNS를 들여다볼 아내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렵다 싶죠? 혼자 이렇게 자꾸 이러니까. 빨리 친구들 많아져가지고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외로웠어요. 동생도 저 같이 안 살거든요. 동생도 다른 이모 맡기고 저도 다른 이모 맡기고 엄마가 돈 벌고 뭐 용돈 보내고 우리 공부 지켜줬어요. 그다음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가게 샀고 그다음 우리 모아서 같이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만나고 싶어. 옛날처럼 안 외롭고 살고 싶었거든요. 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지내요. 어미가 저한테 좀 신경 써주고 뭐 그렇게 저한테 좀 챙겨주면 좋겠어요. 3년 동안 그 흔한 시장 구경, 꽃 구경 한번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고부 사이. 자, 그런 며느리의 간절한 바람. 속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 정 여사는요, 아침 일을 끝내기 무섭게 또 다른 일터에 오후 출근 또 하셨네. 작년까지만 해도 월급 받으면서 건물 청소 일을 다닌 정 여사 입장에서는 시급 받고 하루 몇 시간씩 일하면 되는 요즘은요, 그나마 편한 거래요. 그러니 말해 뭐해요. 근데 이때 며느리한테 전화 왔네. 사리도. 내가 지금 바빠서 이따 우리 통화하자. 응? 어머니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그래도 이따 하자. 바빠서 그래. 네 알았어요. 어떡하냐. 안 지워주니까 어머니 전화도 안 그렇게 바쁘고 남편도 전화하고도 안 받아요. 혼자 못 지우니까 속상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가 필요하고. 아, 참 모르겠어요. 함께 하고픈 이유 중에 하나죠.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한평생 일만 해온 정여사라 오로지 일, 돈 이것밖에 모르니 어떡하겠어요. 자꾸 이제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그랬죠. 힘 있을 때 조금 더 한다 해가지고. 좀 더 번다고 그냥 여기서 한 5만 원 벌고 저쪽에 가서 한 몇만 원 벌고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다니면요 그게 저 돈이 모지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자꾸 보태면 큰 돈이 되잖아요. 이제 일평생 머리에는 그것만 있죠. 아 오로지 벌어야 되겠다. 오빠 어디야? 회사한테? 아니 내가 갈게. 이댁 며느리 팔에 불 떨어졌네.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공부하러 갑니다. 나 밥 다 해서 떴어. 나 이런 밥도 먹여줘. 부부이. 빠이빠이. 오빠가 빨리. 아빠 있잖아. 엄마 갈게. 그나마도 오늘은 남편이 퇴근을 빨리 했으니까 다행이지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업고 다녔대요. 속상해요. 왜요? 저도 그렇게 애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사히 제시간에 도착한 며느리. 한국어 공부에 더 열을 올리는 건 국적 취득도 있지만은요. 가족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준비하다 동사죠? 네. 이거랑 비슷한 동사 뭐가 있을까? 만들면? 잘하면 그 한국에서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다음에 애기한테도 많이 가르칠 수도 있고 가족들이하고 말 통하니까 좋잖아요. 또 아이 낳고 쉰 기간을 제외하면은 2년도 채 안 된 시간이지만은 노력을 한 덕분인지 이 중에서 한국말 제일 잘합니다. 한편 해질 무렵이 돼서야 일을 마친 정 여사님. 꼭 삼겹살 주세요. 고기 사러 오셨네? 네, 고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고기 구워 먹으려고 저녁에 돈 벌었어. 두 곳에서 일한 품싸게 고기까지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아들 왔냐? 아, 네. 고기 사 왔어. 왔어요? 돈 벌어서 고기 사 왔어. 너무 수고했네요. 네.
거기.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 왔어요. 아빠 어디 갔어? 아빠는 어디 갔어? 어, 고기 사왔다. 고기 먹자. 예. 그래. 나연아 고기 먹자. 그래. 그래. 아빠랑 같이. 이게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작년 가을 이후로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고기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오늘 그 맛이 꿀맛입니다. 꿀맛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요즘은 뭐 팔이나 뭐 그런 데 안 아프잖아요.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괜찮아. 좀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좀 있으면 칠순도 가까워지니까 이제 뭐 물건 같은 것도 좀 조심하고. 그래도 내 나이 직원은 아주 불편하게 잘 다니다. 근데 모처럼 분위기가 훈훈하다 했더니 나 올라가란다. 애기 봐라. 예. 응. 조금 더 올라가요. 아니야. 올라가라. 테레비 또 보고 그래. 잘 먹고 올라갈게. 자. 어머니 조금 더. 며느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가 또 먼저 자리를 뜨십니다. 피곤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섭섭한 거죠. 다음 날 며느리 포사리선 씨가 20분 거리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안녕. 어머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 네, 보고 싶었어. 어머니 예뻐하니까 자주 놀러오죠. 그래. 네. 자주 오고 좋게 살아야지 뭐. 네. 멋있게 살았어. 근데 어머니가 방울 되게 잘 봐줘요. 아기 때부터. 장가가 손자 나와봐. 얼마나 이쁜가. 어머니 며느리는 부러워요. 매일 붙어 지내는 고부 사이라서 유독 포사리 손 씨가 부러워하는 거죠. 아기 봐줘 좋아요. 어머니가 아기 잘 봐주세요. 네. 친구 찬행 씨가 만드는 이 요리도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대요. 뭐 만드는 거예요? 매운탕.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음식 준비로 분주한 사이에 아이를 돌봐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특별히 뭐 부탁하지 않아도 반찬 준비도 옆에서 알아서 척척 도와주세요. 이심 전심이 따로 없는 거죠. 많이 드세요. 맛있어. 맛있게 많이 먹을게.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관계가 맺어지니까 며느리도 환한 웃음이 철로 나는 거예요. 모처럼 한 명이 이렇게 맛있는 것 같다. 아이고. 배고팠구만. 이것만 촬영한다고 공포된겠구만. 제가 해줬는데 잘 안 먹어요. 어머니가 그냥 밥만 줘도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명이거든요. 우미하고 조심해. 저 좀 섭섭해요. 손주들을 함께 키운 내공 때문일까요? 밥투정쟁이 나연이도 어쩐 일로 쪽쪽 입 벌리고 잘 먹네. 그런가 하면 그 시각에 시어머니 정여사는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어코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와봐. 파도 내가 많이 줄게. 많이 줄게. 60년 가까이 안 해본 일이 없으니까 못할 일이 없는 정 여사. 오늘도요 도매로 떼운 것들 가지고 장사를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판매 전략은 쪽파를 미리 깔끔하게 다듬어서 파는 것. 근데요 이 작은 노하우가 진짜 통합니다. 그래도 이 아줌마는 안 해.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 뭘 모르고 알아. 사는 게 맛있죠. 네, 아삭아삭하게. 그걸 자기 마음이지. 네.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다 들린 며느리. 끄세요. 아, 이게 조금 있는 거 팔아고. 어머니 집에 좀 쉬셨었지. 왜 또 밖에 나가서 팔아요 이거. 재밌잖아. 재밌고 심심하지 않고. 재밌어서 나왔어. 심심하면 저랑 놀아주세요. 네, 그래, 알았어. 이제
다음에는 뭐라도 그래. 그냥 내가 재밌... 일하는 게 심심하지 않고 좋다는 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운하죠? 아이고, 같이 들어가세요. 얼마나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남았는데 이제 내가 그냥 마지막 떠리하고 갈 테니까 가. 마지막 팔고 갈 테니까 가이. 집에 가이. 애기 있으니까 오늘 들어가. 이제 내가 마지막 떨고 들어가. 네. 네. 아, 그럼 어머니 이제 빨리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 차라리 같이 있자고 하시거나 시어머니도 같이 집에 가시면 좋은데 정말 마음을 몰라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좀 섭섭하죠. 아, 왜요? 그러니까 장사가 저보다 재밌으니까. 그날 오후. 그래도 오늘 친구네 집에서 고부가 모녀처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부러웠었나 봐요. 며느리 포사리손 씨가 먼저 맛있는 음식 준비, 시어머니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정 여사도요, 이번만큼은 며느리의 마음을 좀 눈치채시면 좋겠어요. 이거 며느리가 다 인턴스로 보고 다 하더라고요. 얘가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뒤져보고 그날 뭐 새롭게 하고 싶으면 테레비전 같은 거 나온 것도 한번 뒤져봐서 해보고. 하지만 무조건 다 잘한다고만 하시고 관심은 없어 보이니까 섭섭하죠. 제가 어미한테 너로 많이 하는 거 어미 알고 계나요? 알지, 맞아. 근데 왜 저한테 그래요? 반찬도 잘하고 이것도 인턴 들어가지고 잘하니까. 아니요, 좋은 점 말고요. 나쁜 점은 없어. 뭐가 있어야지. 근데 왜 저한테? 어미가 너무 잔소리 안 해서 좀 뭐 가족 느낌이 안 들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정여사 입장에서 놀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아들이 잘하니까 그래. 아이고, 며느리 포사리선 씨가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결국 터지네. 사람은 뭐 좀 신경 쓰면 그렇게 틀리는지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는 그렇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머니한테 뭐 가족 느낌이 느끼고 싶어요. 근데 자꾸 울음만 꺼내니까 좀 속상해요. 고맙다 했더니 눈물 흘리고 복받쳤나 봐. 그 옆에 붙어서 뭔가 정이라도 주고 하면 되는데 다른 데 뭐 보면 그 시집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하나씩 가르치면서 그 정이 붙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SNS에 글을 남기는 며느리.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쉼터이자 불특정 다수와 소통,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머나, 댓글 보니까 고향 사람들한테 위로받네요. 댓글 보면 친구가 힘내라 그렇게 애나 많이 써주거든요. 더 나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좀 나아져요. 그래서 제작진이요, 시어머니 정여사에게 며느리 포사리선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해봤어요. 산책을 나간 날, 봄나들이를 한 날, 맛집 찾아간 날. 하지만 시어머니 모습만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속상하네. 가족 느낌 없음. 그간 며느리가 외롭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SNS를 통해서 세상하고 소통하고 있었고 또 세상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게 많았는지 알게 된 정 여사는 미안함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짠해요. 좀 얼마나 지 혼자 외로웠으면은 나도 일가고 아들도 일가고 하는 게 내 혼자 심심하니까 이렇게 글도 많이 올렸네. 혼자 소가리를 해온 며느리를 위해서 기꺼이 함께 해외를 떠나준 시어머니. 과연 고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며느리의 고향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며느리는 들떴어요. 저 고향이니까 그다음에 엄마도 만날 수 있고 동생도 가족들이 또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여행도 처음이지만은 사돈하고 처음 만나는 정 여사 역시 설레입니다.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해보네. 자, 드디어 친정집 앞에 도착. 아, 첫 집이에요. 나 예수. 나간 빨. 예수님 좋죠? 이렇게 커서. 만족자오서와이었다내루어잠을불러자마다르다마오점쪽자도점쪽자저 동생이요, 막내요. 아, 막내 동생이요. 네, 되게 보고 싶었어요. 네 살 된 막내 여동생은요, 바로 새아버지하고 엄마가 재혼해서 낳은 늦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 자매 중에 맏딸인 포사리 손 씨를 위한 요리거든요. 염장서 먹는 건조젓냠. 라비는 속마야. 내가 이거 음식이 좋아하니까 옛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어요. 해산물 바베큐는 시어머니를 위한 요리고요. 푸짐하게 한 상 다 차려질 즈음에서 올해 21살 둘째 딸 스레이또이 씨 합세를 하면서 드디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살갑게 챙기는 게 무척 자연스러운 며느리 친정의 분위기네요. 하지만 정 여사는 사돈 식구들이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는 게 그냥 생소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맛있어요, 물어봐. 이런 걸 안 받아보다 받아보니까 진짜. 난 형을. 형을 하는 게 좋네요. 엄마도 저 챙겨주고, 저도 엄마 챙겨주고, 동생도 챙겨주고, 동생도 저한테 챙겨주고. 네,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가족이니까. 내가 너무 못했는데 저 사도는 내한테 잘하는구나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도 좀 먹으면서 좀 미안한 감도 있지요. 진짜 한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아 딸을 잘 키웠구나 하는 것도 생각도 들고. 다음 날 아침 집에서 30분 거리에 자리한 프롬펜 모레이 땅거상 시장으로 가족이 나섰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의 일터, 바로 옷가게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그렇게 뭐 살림도 하고 공부만 하고 너무 심심하고 그렇게 이거 그리웠어요. 어려서 이번에 아이를 면봉스레지리또 며느리 포사리 손 씨 나이 16살 때부터 운영을 해온 옷가게.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러더니 오늘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대목이래요. 그러니까 바쁘다 바빠. 동생도 포사리 손 씨도 장사하느라고 여념없네. 오늘은 워크업 날이에요. 공장 하는 사람들이 워크업 받고 옷 사러 와요. 포사리 선 씨는 이렇게나마 오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40대 이상의 손님을 상대하는 친정 엄마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간다 그러네. 들어봐요. 그래서 들어요. 더운 날씨에 낯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애가 놀랬나 봐요. 일단 급한 대로 친정 엄마가 사온 시원한 물을 먹입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대목을 놓칠까 봐 마음이 급하죠. 아까 자꾸 오니까 더워서 그다음에 애기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 또 마음이 편안해. 지금 살 거죠? 지금 산다 했잖아. 살 거죠? 봉도 이어줄 테니까. 보탬이 되고 싶은 정 여사. 하지만 며느리 생각은 좀 달라요. 아, 그거 사면 제일 좋겠구만.
어머니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입어 보고 싶어요. 입어 보고 싶다. 네, 말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네. 여기 더우니까 나연이 있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나연이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아마 아플 수도 있어요. 아유, 지금 사돈 살림을 갖다가 그냥 애 밥을 어떻게 챙겨 먹느냐, 안 먹이냐. 더우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나연이를 씻겨주는 걸 부탁하는 며느리. 끝나면 이 집 들어갈게요. 출출할까 싶어서 간식도 챙겨주는 정여사. 근데요,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일 생겼어요. 그렇게 다 가지 말라 그랬잖아. 거기는 가지 말라 했잖아. 선풍기를 계속 켜놨대. 왜 어머니? 손가락을 착착 깨버렸네. 아이고, 며느리가 봤으면 어쩔까 싶기도 하고, 며느리도 그간 얼마나 내 도움이 필요했을까 새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얼마나 그 짠했겠어요. 그 혼자 그러고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있어 보니까 아, 이 심정을 알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한편 그날 저녁 온종일 나현이를 보느라고 고생을 했을 시어머니를 야시장에 모시고 간 며느리. 형형색색 각종 꼬치 요리부터 월남쌈하고 비슷한 캄보디아 음식, 그리고 니우스러라고 불리우는 꼬막을 삶아낸 요리, 크롭 범벅 메추리 튀김까지. 와, 먹거리가 아주 즐비하네요. 이거 두 개 있는데 이거 카레하고 그거는 생선들이고 어떤 거 나요? 카레. 정여사가 고른 육수는 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일단 겉보기에는 우리나라 잔치국수 같아요. 이거는 논문적인데 국수요. 네, 캄보디아 국수. 어머니 정여사가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로 아침에 먹는다는 국수를 고르는 사이에 가족들은 미차라는 볶음 국수와 브러하시라는 어묵 요리를 골랐습니다. 근데 정여사님 입맛에 맞으시나? 감자탕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해요. 네, 감자탕. 저 한국 가서 감자탕 처음 먹어보니까 이거 비슷해요. 며느리가 직접 먹여주기까지 하니까 기분이 업되시죠? 맞아요. 잠시 후 며느리와 친정엄마가 어디론가 가네요. 이 아보카도 주스는 신선한 아보카도에 우유와 얼음을 넣고 갈아줍니다. 근데 이때에 슬쩍 친정엄마가 딸한테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맨 아이 예다우 브라이언 우가 라냐 다 마이크 마이 우가 마이 고가 루볼레 인정 고암사 맨 페나티아테 고 루볼다 다 카 아 솜바이 버 인정 옌 다나 부데 게 야 옌 드라 다 트롬 데 솜바이 부 고 루볼 츠 카 브라이 브라이 하이 나 무이 라이 크 베 고 루볼 츠 카 나 스록 케 푸 나 스록 케 요 크 스록 옌 만 맨 페일 데 네 치란 스록 케 비 루볼 츠 카 옌 옌 프라 베 비에 유 테 타 친정엄마의 따뜻한 조언으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밤이 저물어가네요. 다음 날 아침부터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서 함께 여행을 떠난 곳은요. 프놈펜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떨어진 깜포시라는 지역에 위치한 두리안 농장이에요. 2, 30미터 높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이 녀석이 두리안인데 요즘이 제철이래요. 와, 저 높이도 있구나. 그 안에는 노란 거 먹어요. 맛있어요. 네. 근데 냄새 좀 나요.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농장에 왔으니까 맛을 봐야죠. 자,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여기저기 나무에서 하나씩 따서 내려옵니다. 근데요, 가까이 보니까 와, 수박만큼 크네. 어떤 맛이죠? 자, 드디어 속살이 공개. 어머, 저 노란 거 먹는 거죠? 냄새는 좋은 냄새 나. 네. 바나나. 바나나? 아니요, 어머니.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거 똥 냄새 나요. 아, 그냥.
천사의 맛, 악마의 냄새로 유명한 두리안. 여는 순간에 그 냄새가 퍼지는데 그래도 다들 그럭저럭 참을만 하신가 봐요. 무게 3kg 안팎에 한 2, 3만 원 하는 달콤한 두리안도 맛봤겠다.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일제히 어딘가를 올려다보고 있는 가족들. 아, 고부 역시 그러네요. 재밌겠네. 저기도 있고. 아, 재밌겠어요? 저는 떨리겠어요. 네, 좀 무서워요. 고부를 떨게 만든 그 정체는 바로 스릴 만점의 집 라인. 근데요, 설마 두 사람 진짜 저 10m 높이의 집 라인을 타려고요? 어머 세상에, 진짜 탈라고 그러나 봐. 젊은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이른이 코앞인 정 여사님은 진짜 괜찮아요? 어머, 괜찮으세요? 어구, 용감하네. 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 서게 된 두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며느리 때문에 행복하다, 진짜. 이런 것도 다 나도 행복해요. 고부가 이 순간만큼은 이심전심이에요. 드디어 출발하는 며느리! 어이, 네. 와,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3분 만에 내려오는 며느리 포사리 손씨! 며느리 사랑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어머니 정혜사도 출발! 집 라인은요,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 일종의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리포트예요. 정여사님 강심장이다 진짜. 와. 아따, 재밌더만. 네, 재밌네요. 재밌던데. 중간에 내려올 때 얼마나 재밌더만. 네. 손을 흔들고. 아, 저 진짜 재밌었어요. 안 해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스트레스도 싹 풀고 그냥 전 감정만 싹 가져가고 싶다. 이제 그 생각에 이제 예, 나는 캄보디아 왔으니까 한번 멋있게 한번 저 제비처럼 한번 날라봐야지. 이제 그 생각에 그걸 하고 싶다 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런 거는 그렇게 겁나는 건 없어요. 스릴이 있지 좀. 저도 그거 처음에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어미랑 그렇게 어미도 재밌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같은 경험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부 사이도요 조금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진짜 강을 건넜다 강을 도로 건너오니까 재밌잖아. 네. 진짜 너무 재밌잖아. 나도 이거 다시 건너가면 다시 어미랑 시작하고 싶어요. 맞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강물을 흘러가는 시기로는 그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악착같이 살아봐야 내가 사무새끼 먹는 건 똑같다고. 결국 고부는 한 배를 탄 가족이라는 걸 새삼 느끼는 하루입니다. 다음 날 고부가 찾은 곳은요. 프놈펜에서 가장 오래된 왓 우날라움이라는 사원이에요. 며느리 포사리 선 씨가 예전에 종종 찾았던 곳이고 시어머니하고 꼭 한번 기도를 드리러 와보고 싶었던 곳이래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 사랑 좀 주고 저한테도 사랑 받고 네, 좀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살면 좋겠어요. 이거 기도했어요. 며느리도 같이 다정스럽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드디어 마음이 통한 두 사람. 통한 김에 다 터놓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네. 저는 자꾸 노력했는데 어머니가 안 받아줘서 그 생각은 들었고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어미도 네. 어미 저 친정엄마처럼 해도 돼요. 뭐 잔소리 하고 싶으면 막 해요. 저 뭐 저 삐져도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맞아, 엄마는. 네,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런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도 딸을 키워보질 않았거든. 딸 나가지고 네. 키워보질 안 하고 아들만 더 키우다 보니까 참 재미없이 살았어. 진짜 맞아. 재미없이 살아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해서 재미가 있는 건지 그것도 몰랐는데 너가 지금 친정 엄마하고 살다 보니 하는 거 보니까 잘하대. 그렇게 잘하는데 아 이게 참 다 가정 생활이 이렇구나 하는 걸 내가 좀 많이 느꼈어. 나도 많이 느끼고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 한국 가서 뭐 가족 느낌 좀 느끼고 싶었어요. 엄마랑 뭐 딸 엄마랑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까지 참 정 줄 데가 하나도 없었겠다. 저 생각은 지금 저 엄마 두 명 있거든요. 네, 저 어미도 많이 잘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왜 그랬을까 하는데 후회가 됐지만 이왕 엎지러지는 물은 뭐 주소 담지를 못하잖아. 네. 이제 이왕 지금이라도 내가 나도 끌어줄게. 우리 며느리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나도 어미 고마워. 묵은 감정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출발을 약속하는 고부. 다시는 맞잡은 그 손 놓지 마세요. 저도 이건 마음이 좀 부러졌어요. 마트를 보니까 어미가 자꾸 저한테 뭐 하면 저 불편하나가 봐 그렇게 저한테 걱정해 주는데 저 몰라서 어미 자꾸 써내요. 네, 어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천천히 노력해 보고 네 같이 사는 거 나중에 또 그렇게 네 잘 지낼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며느리 같아. 너무 잘 얻은 것 같아. 며느리랑 좀 추억거리도 있고 추억거리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추억거리를 더 만들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좀 내 기억 있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돈 고마워서. 야, 너 속수 많이. 고마워요. 소중한 일주일간의 여행을 뒤로 하고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가니까. 언제 다시 올 수 있는 거 몰라서. 이제까지 늘 곁을 지켜준 고마운 가족이기에 더 아쉬움이 큽니다. 저 속도 큰일 하는 트와이스 마이스 마이미 큰일 하는 냠마 짱아이 것다 왜 냠스 라인 것만 냠낙 냠낙 왕 냠마 마임 따라이. 하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을 거예요. 아직 다 알지는 못해도 앞으로 쭉 곁에 있어줄 든든한 울타리, 새 가족이 생겼으니까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다녀왔다. 토레남 농장도 갔고 스리 만점 10라인도 탔고 야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잊지 못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이었다. 나의 SNS는 이제 우리 가족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우리 시어머니와 난 진짜 가족이 됐다.